안녕하세요. IoT 마스터 오블입니다. 여러분들, 제실 감지 센서라고 아시나요? 우리 흔히 센서라고 하면 현관에서 들어올 때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다른 기기에게 전달해 주는 걸 일반적으로 모션 센서라고 하고요. 이 제실 센서는 그보다 상위 버전, 이 사람이 소파에 있는지, 주방 쪽에 있는지, 침대에 누워 있는지 등등의 상태를 알려주는 센서가 바로 제실 센서입니다. 제실 센서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아카라에서 기존 FP1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의 FP2를 출시했습니다. 아카라의 제실 감지 센서 FP2고요. 이 전 버전보다 가장 크게 향상된 기능이 바로 최대 5명까지 수적이 가능하다는 것과 최대 12평 정도,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 정도죠. 그 공간을 30개로 나눠서 부분 부분별로 그 사람이 어떤 상태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고요. 넘어짐 감지 기능을 통해서 1인 가구에 잘 설치해 두시면 넘어져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식들에게 알람이 가게 하는 등 실버 IoT 인테리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부착 브라켓과 피스,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전원 연결 방식이 이 C타입 케이블로 바뀌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방수 기능입니다. 물에 담그는 수준 정도의 방수는 안되겠지만 습기 가득한 화장실 같은 경우 직접적인 전기 연결을 하면 누전으로 오작동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C타입으로 변경하면서 넘어짐이 가장 많은 장소인 욕실에도 이 FP2를 안전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두둥. 제실 감지 센서 FP2입니다. 영롱하죠? 세팅 버튼, 상태 램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디자인을 정말 정말 잘 뽑는 것 같습니다. 가로 6m, 세로 8m, 감지 각도가 120도 정도 되므로 상당히 넓은 구역이 커버 가능하고요. 누워있음, 앉아있음, 일어섬, 넘어짐, 수면 다섯 가지 동작을 구분함으로 오작동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만약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경우에 침대에 다른 한 사람이 감지될 경우는 늘 켜지던 드레스룸 전등을 안 켜지게 설정을 해두면 아직 자고 있는 배우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게 제실 감지 센서긴 하지만 어쨌든 센서류이므로 주방이나 소파 근처에 가면 해당 지역에 불이 켜지게 하는 등 센서 등 같은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설치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제실 감지 센서 FP2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죠? 디자인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모션 센서, 조도 센서를 합쳐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루틴에 따라서 자동화를 걸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쪽에 설치해서 조도가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즉 어두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럼 자동으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닫거나 반대로 조도가 밝아지면 커튼 블라인드를 열 수도 있고, IoT 조명과 연계하면 내가 주방 쪽으로 가면 자동으로 주방불이 켜지고, 소파 쪽으로 가면 TV가 켜지면서 주변 불빛이 어두워지는 등 내가 만들 수 있는 자동화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욕실 같은 곳에 설치해드리면 넘어져서 움직임이 없으실 경우 자제분들에게 빨리 연락이 갈 수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께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집 구조 또한 우리 집 구조와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30개의 섹션별로, 그리고 추적은 5명이나 가능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따라 굉장히 편리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소소한 단점이라면 전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배터리형으로 제작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동작하게 만들어졌으면 전원 연결에 대한 부담 없이 어떤 곳에서 설치 가능할 텐데, 꼭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니 이건 좀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조도 센서, 모션 센서, 동작 감지 센서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 만큼 현관 센서 등 같이 간단한 거에 사용하지 마시고 거실 또는 욕실 등에 사용하셔서 좀 더 스마트한 IoT 라이프를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제실감지 센서 FP2를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커튼 블라인드 IoT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다양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IoT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